계속 가세요. 가시다가 방향을 틀어주세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자. 자, 바위 쪽으로 너무 붙지 마세요. 말리포에서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갈매기들이 있고 풀도 있고 바람이 지금 시원하게 들어오고 바람도 세진 않고 조금 때라서 패들보드 투어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네,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앞으로 가시면 돼요. 자,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바다를 보고 수평선을 보고 하세요. 수평선. 계속 오른쪽으로 저으셔도 돼요. 오른쪽으로 저어도. 아니, 왼쪽으로 좀 젓고. 방향을 이제 어느 정도 저쪽 수평선을 보신 다음에 오른쪽으로만 저으셔도 바람에 밀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만 저으셔도 돼요. 오른쪽으로만. 노를 저을 때 이 정도 들어가게.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예, 더 들어가게, 약간. 이게 목이 이렇게, 예, 그 정도. 천천히. 그래야 더 효과가 있어요. 천천히 해도 좋은데, 일단 땡겨보세요, 이렇게. 약간 깊이 넣고, 예, 그래야 힘을 좀 받아요. 예. 틀어지면 반대로도 한 번씩. 왼쪽 한 번, 두 번 하고, 오른쪽 조금 더. 쭉 가시면 돼요. 예,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 계속 가시면 돼요.
쭉 가시면 돼요. 네. 예, 여기 좀 파도 있어요. 아, 여기서는 일어나지 말고요.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또 연습하세요. 지금은 요 정도 저 다리 밑에까지 갔다가 다시 천천히 저쪽으로 해서 돌아가면 돼요. 자,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 파도가 생겨요. 파도를 잘 보세요. 파도 앞을 봐야 돼. 파도 앞을. 옆 파도가 있어요. 파도. 자, 파도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큰 파도가 이렇게 배가 지나갔을 때 큰 파도가 생기면 옆에 있으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 파도 보고 앞에. 오케이, 파도. 네. 항상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앞에 붙여놓고 좀 쉬세요. 두 분이 같이 가서 한번 붙이세요, 옆으로. 자, 옆에 붙여놓고 좀 쉬세요. 네. 같이 붙여놔요, 서로 옆으로. 옆으로 붙어요. 예, 붙어도 돼. 예, 붙어놓고 조금 쉬고 있으면 돼.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저 앞에 깃발을 한번 봐보세요, 깃발. 저 바람 방향이 나오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바람에 밀려서 저쪽으로 가요. 조금 쉬었다가, 지금 저희가 저 탑 있죠? 큰 탑. 큰 탑을 보고 직진해서 갈게요. 저 큰 탑. 저기 보면 지붕이 파란 거 있죠? 예, 예, 예. 큰 탑을 보고 직진해서 천천히 갈게요. 예. 오늘은 처음이라서 섬에까지 가는 건 무리일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저. 아니, 오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 틀으세요. 아니, 그 반대로.